우리 몸에서 재생되지 않는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됩니다. 줄기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원리 또는 우리가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이유는 재생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 재생되지 않는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이프토시스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순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자라다가 정해진 기간 동안이 채워지면 세포는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28일 주기, 30일 주기, 뭐 40일 주기, 주기가 다 달라요, 기관별로.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제 죽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럼 떨어져 나가고 채워주고, 이게 모두 반복하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노화라는 것은 이 일, 즉 세포가 죽고 그 자리를 채워주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내 몸에 원래 100개의 세포가 매일 떨어져 나가서 죽는다면 100개의 세포가 자라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그렇지만 100개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90개, 80개, 70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채워지는 숫자, 즉 떨어져 나간 만큼 빨리빨리 채워주는 것이 젊고 건강한 몸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 줄기세포는 그 숫자, 즉 새로 태어나는 세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예요. 따라서 줄기세포가 내 몸속에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